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굿나잇 에브리바디. 굿나잇. 자, 마이크 뮤직 이상무. 자, 모두 모두 반가 반가. 빠르게 벽타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발란스 별풍 땡큐. 으응 구독 축하. 3개월이야. 그 다음에 이게 뭐 좀 긴데?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하여튼 NZZ 모시기 구독 축하. 이름을 좀 쉽게 적어오고 우리 방에 좀 맞춰갖고 오라고, 닉네임을 말이야. 자, 와일 구독 축하. 나일이 별풍 땡큐. 나일이 스티커 땡큐. 나일이가 조심스럽게 지금 스티커 회장을 노리는구만. 자, 오즈 별풍 땡큐. 자, 이거 잽싸게 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일단 비트코인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뭐 유료에 대한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생각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료로 유지하던 수위는 거의 100%는 아니야, 솔직히 나도 얘기하면. 근데 한 80% 이상은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30세 미만, 30세 미만 분들은 나는 솔직히, 나도 아들을 이제 큰애가 있는 입장에서는 코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평생 살아갈 무기를 어떻게 보면 만드는, 장착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액으로 아예 하시는 분들은, 뭐 나는 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유료에 투자할 정도의 그 시드도 안 되면 그냥 접어라. 솔직히 속마음을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강동이 뭐야, 별풍 땡큐. 벤자민 별풍 땡큐. 코인 뉴비 2개월 구독 축하. 아, 꿀잼가 길이. 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100번이 채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예전에 뭐 해프닝도 있었지만, 웬만한 이제 그
유료로 운영하는 데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곳들을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내가 여기다 왜 붙였냐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알게 된 사람이 만약에 사령관이다 그러면 이제 서운한 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거에만 뭐 유료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방송 그냥 접어버리지, 그 사람들만 관리를 그냥 하면 되지, 꼭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출발하면서 이제 방향이 약간 좀 변경이 되긴 했지만, 딘가 구독 축하, 김탱 별풍 땡큐. 그래서 비트코인 먼저 봅시다. 자, 비트코인을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보면, 이게 예전에 이제 일본 먼저 보면은 요쪽 좌측에 있는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검정선, 요거를 터치를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고, 그때 살짝 안 건드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상한 라인은 사실 여기서부터 좀 떨어지는 걸 예상을 했는데, 검정색 라인. 근데 조금 지지하다가 조금 올랐어.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땐 좀 무리하게 이제 단독 드립을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과감하게 안 붙지. 왜 상징적으로 이제 7천만 원 터치하니까 어떻게 돼? 비싸다는 생각이 들잖아, 사람들이. 그럼 막 여기서 공격적으로 누가 풀매수 이렇게 지르겠냐? 안 지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여기 처음 그 뚫었던 여기를 이제 저항선을 뚫었다가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됐고, 지지선을 조금 지지하는가 했더니 다시 4시간 봉이, 아까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오후 5시가 이제 4시간 봉이 시작되는 시간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죠. 그러면 요 봉은 이제 9시에 바뀐단 말이야.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지금 가격이, 자, 이 검정색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저항선이 왼쪽에서 뚫고 올라갔을 때는 지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는 또 지지선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지 또. 그래서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그냥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올라가지고 이 검정색 라인을 그 베이스 라인으로 깔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는 쪽. 근데 아마 제가 이 그려놓은 빨간색 박스권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하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공격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포지션을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조심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일단 좀 웃긴 것부터 보면, 아, 오늘 이제 그 저희 미래여군이 얼마 전부터 아빠 그거 배가 하는 거 아빠 좀 보여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계속 바빠갖고 못 보여주다가 아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지. 이제 잠깐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빠 이거 지금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볼래 그랬더니 보겠다고 해가지고 세 판을 냈는데, 첫 판은 이제 1킬을 하고 한 20분 정도 이제 버티다가 죽었고, 몇 등 했더라 아까? 하여튼 약간 위에 등수로 했고, 그 다음에 둘째 판은 어딜 들어갔는데 이제 방을 세 군데 들어갔는데 총이 한 정도 없어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었고, 이제 셋째 판이 간만에 이제 좀 잘했네요. 이제 그래서 그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내가 뭐 잘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위치가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위치가 좋아가지고 요 왼쪽에 여긴데, 자기장이 여기까지 절묘하게 온 거야. 한 집에서 다섯 건물이 이제 부스러기가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총만 조금 모으다가 계속 버텼어요. 근데 하다가 내가 잘 모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카톡방에 이제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막 조언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총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데 잠깐만 이 음악을 줄여야지. 그럼
나이스 부동산입니다. 죽었어 이제 여기서. 아, 나 여기서 참 어이없게 죽었네. 아, 웃기죠?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오는 자기장이 되게 센지를 몰라갖고 내가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그 단계까지 내가 살아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되면 자기장이 엄청 강력하다는 걸 몰랐어 일단.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 자기장이 있는데 내가 자기장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장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니까. 그게 헷갈리더라고 항상. 근데 에너지가 갑자기 나는 풀로 차 있었는데 쭉쭉 줄으니까 뒤에서 총소리도 안 났는데 난왜 에너지가 줄지 그렇게 생각했거든. 너무 빨리 달아가지고. 좀 그랬다. 그래서 3등을 딱 하고, 그 다음에 3킬은 아직 못했어요. 이제 2킬을 하고, BBQ 치킨을 시켜놨는데 실제 치킨을 먹었지. 저기서 1등 하는 걸 치킨 먹는다고 하더라고. 1등 하는 것을 치킨 먹는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혹시 듣고 계시면 그렇게 아시면 되지. 아, 저거 1등 하는 걸 치킨 먹는다 그러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3등 하니까 못 먹는 건데 마침 이제 BBQ 치킨이 배달이 와가지고 실제로 치킨을 먹었죠 이제. 그랬다. 그리고 오늘은 좀 훈훈한 사연과 함께 훈훈한 사연과 함께 한번. 그 제가 이제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 반 가입하신 분들 중에 무료로 오시든 뭐 유료로 하시든 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좀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좀 희망을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령관을 예전부터 알았던 분들은 좀 믿음이 강도가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뭐 강도가 그렇게 세다고 볼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뭐 이야기한들 그게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그 사연을 한번, 어저께는 이자벨 아자니의 이제 그 6천만 원이 1천만 원 됐다가 6천만 원 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 사연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매직 히퍼한테 이제 사연을 제가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 요즘 또 잘해. 그래서 내가 닉네임을 이제 익절 머신 매직 히퍼라고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배경음악이 조금 어울리지가 않네.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그나마 낫다. 커피 한잔 마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연이 채택되시면 제가 금액으로 이제 한 4만 원 조금 넘는 상당의 이제 그 제가 그분한테 좀 맞을 만한 선물을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방송 중에 이제 축복도 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익절머신 매직 히퍼입니다. 제가 키쌤을 본지 벌써 5개월째네요. 아, 네가 벌써 5개월 됐냐? 빚 77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여 수익이 좋다가 삼성중공업 우선주죠. 우선주에 물려, 쾅 물려. 후룸 라이드를 체험하고 코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하루가 지옥 같고 와이프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키쌤을 만나게 되고 키쌤이 빚내서 와라. 다 뽑아줄게 라는 말을 듣고 빚 1,000만 원을 더 주고 시작한 코인. 내가 저런 말을 했던 것 같긴 해. 워낙 한 말이 많아서 그런데 그때 이제 바닥일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집문서 팔아서 이 정도면 사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 했던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톡방 대표 인간 지표로서 제가 답답해서 판게그 다음날 되면 이제 오르고 판게 오르고 해서 수익이 별로 없다가 마음을 다잡고 분할로 추천 종목을 다 사게 되면서 주식 돈과
와이프가 충전해준 200만원과 빚 1000만원을 합쳐서 1600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100%가 기본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 총합 3300만원이 됐네요. 어디서 보지도 못하는 수익금 때문에 요즘 계속 행복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빚 770을 갚고 요게 남았다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좀 그건 뭐 그럼 한 4000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제 익절 머신이라고 제가 오브스는 이제 800% 먹었지. 야, 그런 얘기를 써주란 말이야 임마. 그런 얘기를 써줘야지 여기다 800%라고. 그래야지 희망을 가지시지. 아, 참 진짜. 방송에서 뭐 실시간으로 얘기해 주니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매직키포가 제가 알기로 무슨 리플방인가 어디 있다가 알게 돼서 왔대. 근데 처음에 그 몇 명 있었어요. 그 몇 명이 다 떨어져 나갔고, 희한하게 이 친구들만 팔면 오르는 거야 진짜. 그래갖고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네들은 인간지표라고 내가 이제 별명을 붙여줬죠.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팔면 오르고 팔면 오르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또 팔면 조금만 오르면 다행인데 많이 올라. 그러니까 이제 속도 디비졌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히포가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좀 버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더라고. 왜? 몇 번 자기가 팔고 이제 오르는 거를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너무 존버를 해서 문제야. 요즘은 저한테 톡으로 뭘 물어보냐면, 예전에는 조금 오르면 팔아야 될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버티다 버텨갖고 이제 수익이 뭐 600% 700%인데 이걸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를 물어보더라고. 시건방지게 이제. 왜냐하면 있잖아, 이제 한번 먹는 법을 좀 이제 알면은 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자벨 아자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잘 될 때 남한산성으로 이제 자금도 좀 옮기고 약간 이제 시드를 좀 줄여.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좋을 때 감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시드가 이제 좀 불었으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까이면 많이 까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히포 같은 경우도 시드가 이제 그렇게 큰, 엄청 큰 규모는 또 아니니까 항상 그 30% 현금 보유 원칙은 좀 지키고. 아, 남한산성은 제가 이따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오늘 그 남한산성 제가 메모를 좀 해놓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3000포로 빠지다 보면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한산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일명 이제 그 제가 얘기한 남한산성 매매법이라고 그런 건데, 제가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죠. 아씨, 건방지게 100%가 뭐예요 이제 이러고 있다. 야, 그렇게 지금 또 너무 교만하면 안 돼, 임마. 딱 띄워줄 때 짜식이, 알았다, 그래도 뭐. 저 이제 기분이 좋아. 이런 분들이 있고, 자, 일단은 그러면은 800% 먹었으니까, 일단 축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머신, 매직 히포, 2096% 포인트, 축복, 이스라! 키맨. 됐지? 에휴, 방근이 묻고 따따블로가가 뭐야? 묻고 따따블로 가면은 4배잖아. 그럼 4배면은 몇 프로야? 300%밖에 안 돼. 따따따따 따블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방은 뭐 그 초보들도 100% 정도는 그냥 가볍게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희망이 좀 없으신 분들도 희망을 가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소개는 요렇게 마치고, 제가 빠르면 오늘 아니면 늦으면 내일 오전에나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축하. 다른 분들도 이제 꼭 100%까지 회복이 안 됐더라도 나도 좀 이렇게 방송에 좀 소개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축복도 좀 받고 싶고, 또 더불어서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 이게 좀 부담되네, 이게 나도 이제 금액이 이제. 이게 작은 게 아닌데, 하여튼, 뭐, 내 사비를 털어서 드릴 테니까, 뭐, 기분 좋게 드리면 되지, 뭐. 나도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축하.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가냐.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봐야 돼. 항상 제가 봉은 큰 거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은 이제 코인은 매일 열리니까. 자, 주봉 한 개는, 이 정도는 알겠지. 주봉, 저 봉이라고 그러죠. 이거 봉. 주봉 한 개는 일봉을 며칠을 합친 게 주봉 한 개일까요? 진짜 이걸 모르진 않겠죠. 이거 모르면 심각한데 아주. 며칠입니까? 제가 일단 벽타기를 잠깐 하고 올게요. 몇개 놓쳐가지고. 벽타기는 이제 위에 못 읽은 거를 읽는 걸 이제 벽타기라 그래요. 어디서부터 내가 놓쳤냐를 모르겠네, 이거. 코인 뉴비 한것 같고, 여기서부터 하자. 자, 지붕뚫 6개월 연속 구독 축하. 딘가 3개월 연속 구독, 3개월 하여튼 구독 축하. 김탱 별풍 땡큐. 블랙 별풍 땡큐. 우호 별풍 땡큐. 콘체르토 구독 축하. 3개월. 솜솜이 별풍 땡큐. POD1025 구독 축하. 3개월. 자. 솜솜이는 오늘 1000% 넘게 먹었지. 솜솜이도 그럼 뭐 사연을 한번 보내보든가. 잘 정리해서 보내줘 보세요. 잘될때또 이렇게 축복도 받고 하면 좋지. 자, 965 바풀 떼기 구독 3개월 축하. 푸름 별풍 땡큐. 서태웅 별풍 땡큐. 자, 화면에 있는 걸좀 내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윗집 이제 거주하시는 분하고는 늦어도 9시 반, 그러니까 9시 반까지는 끝내기로 이제 얘기를 좀 했고, 좀 그런 상태예요. 아침 방송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상태라서. 뭐 오후에는 얼마든지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후에 해갖고 이제 들으실 분들은 많지 않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오후에 제가 하면, 방송을 하면 이제 밤에 방송하는데 좀 지장이 사실 없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좀 감안해 주시고. 자, 22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주봉을 봅시다, 주봉을. 그러면, 자, 요 빨간색 라인이 이제 주동 그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판때기로 갖고 가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뭐 방송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그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루도 안 쉬고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한 3일 전인가 그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 그냥 오늘은 방송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두어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개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막 몸이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괜히 학교 가기 싫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건데 뭐 이겨내야 되겠죠. 이제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아, 이것도 이렇게 붙었네. 이거 자를 방법이 없냐. 다시.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좀제 개인적인 약간 체질 같은 느낌인데, 저는 밤에 7시에서 한 9시 정도 사이에 좀 약간 졸린 상태가 될 때가 많아가지고, 자꾸 졸려. 아, 방송 중에 졸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유, 필요한 부분만 캡처를 뜨는 게 좋으니까. 야, 얘 화면이 어디로 갔냐? 얘 어디 갔냐, 혼자 얘.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커지네. 자, 이렇게 지금 했고요. 지금 이제 가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 이런 걸볼때
보자. 요 이제 맨 위에 요 빨간 라인 요거 있잖아. 요거. 요 빨간 라인을 이제 7일선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주봉이니까 7주선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최근에 그 7주 동안에 그 지표를 갖다 연결한 거거든요. 요거는 그 제가 올려놓은 이제 차트 설정법, 거기 보면 차트 보는 법이야. 그걸 좀 같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이 빨간 선이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이게 정확하게 긁긴 어렵지만 요 정도 돼요, 밑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얼마냐? 5,950? 지금 6,500, 6,5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빠진다 만약에. 그러면은 500에다가 요거 차이가 이제 얼마 나냐면 한 520에다가 50도 하면 5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57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지금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 익머희표 사령관님 덕에 세상 살맛이 너무 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요렇게 와리가리 할수 있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번 주에 좀 내려오고 다음 주에 내려오고 하다가 여기까지 만약에 만나면, 이 7일선을 만약에 이제 깨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20일선이거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한 중간 지점까지도 올 수가 있어. 만약에 깨면,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이 다음 라인은 5,200이 빠지면, 자, 여기서 5,200이 빠지면 얼마냐? 5,000, 자, 54300. 자, 지지 라인이, 자, 지금 6,500만 원인데, 여기서 한 500만 원또 570만 원또 빠질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한, 빠지면은, 여기서 또 500이 더 빠지면은, 한 5,430까지 빠질 수도 있다. 무조건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와이프하고 같이 하신다고?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투자하니까, 할 말도 많고 재미나네요. 그게 그러니까 잘될 때는 또 좋지. 근데 또안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둘이 손꼭 잡고 있잖아. 둘이서 잘 해보라고. 이게 졸리냐? 잠시만.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졸리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졸려. 사실은 제가 어저께 그 전날 잠을 낮잠을 잤었고, 전전날인가?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번 주부터 또 이제 리듬을 맞춰갖고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3시 한 반쯤 잠들었어요.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잔것 같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유료방 쪽에다 이렇게 좀 줘야 될 자료 같은 거를 만들고 올리고 나서 8시 50분인가까지를 꼬박 만들었어. 만들고 8시 50분부터 이제 방송을 했는데, 원래 30분만 하려고 그랬어요, 심플하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말씀도 드리고, 종목별로 이제 디테일하게 차트도 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얼마쯤 사갖고 얼마쯤 팔면 좋겠냐,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제 기억으로 33분이 걸렸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이제 좀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좀 못하는 게좀 죄송한데, 전체적인 시황이라든가 또 간간이 또 필요하면 추천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코인을 이제 유료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사라고 한 다음에,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무료로 들으시는 분한테 이렇게 약간 눈탱이 맞출 수가 있잖아. 이게 우리가 그거 설거지한다 그러잖아요. 고점에서 여러분들 사게 하는 거. 그런 짓은 안할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이렇게 급격하게 졸음이 오냐, 급격하게. 3000포로 좀 빠져야 되나. 이렇게 급격하게 막 잠이 갑자기 쏟아지지. 자, 그럼 업비트 종목들 한번 하락률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들이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방 만들어 놓고 1번 방에 미리 사라고 한 다음에 2번 방 사라고 그러고 3번 방 이제 사라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짓거리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날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코인에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면 좀뭐 어떻게 좀 해주겠다 이런 게 왔는데 내가 어느 코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제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게 아니더라고, 느낌이. 그래갖고 안 하는 걸로 그냥 하려고. 잠깐만, 저 누구야? 아, 나 혼자 지금 조른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네. 자, 2층이 10, 뭐야? 야, 구독을 12개월 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너 12개월 뒤에 내가 방송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이충이 어쨌든 구독 축하. 3개월 너구리 구독 축하. 뭐 장기 계약을 하는 거야, 뭐야? 호랭이 눈깔. 3개월 연속 구독 축하. 사진 좀 내릴게요. 아. 차방근이 그때 12개월 구독 누르지 않았나? 12개월 몇명 있어? 아주 그냥.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 지금 진짜 졸려서 미칠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러지? 약 먹은 것처럼, 수면제 같은 걸 먹은 것처럼 졸리냐? 비트코인 이제 4시간 봉을 보면은 자 여기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저보고 요번에 이제 요 라인까지는 내가 맞추지 못했어. 근데 이 중요한 라인들을 하는데 얘가 지금 뭐야 이제는 이 검은색 선을 좀 올라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건데 9시가 돼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 이제 9시가 되면 여기 하나 더 생긴다. 이따 내가 보여줄게 요거는. 뭐야, 잠깐 안본 사이에 뭐 강퇴당한 사람이 왜 강퇴당한 거야? 아니, 뭐또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또뭐 이렇게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갔나 보네. 야, 사람 졸릴 때 공격하기 있냐? 내가 지금 방송을 90일 넘게 하는데 이런 적이 처음인데, 이렇게 졸린 적이? 내보내니까 뭐 갑질한다고? 뭐내 재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내가 재산이 그럼 많으면 뭐할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건 졸리다는 거야. 자, 봅시다. 그 엔드로하고 사실 쿼크체인은 친구인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쿼크체인 세력이 왜 악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쿼크체인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밑에서 투자를 했었고, 얘가 각인 가는데 속을 무지하게 썩일 거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 전에. 얘가 어떤 코인이냐면, 한 15원 이렇게 올라오면 계속 누르는 코인이야. 그러니까 개미들이 버티질 못하는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이 돼갖고 확 올려버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악질 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뭐, 밀크 이런 것도 이제 150원에 추천했던 게 벌써 이렇게 올라왔고, 뭐라고 해야 되지? 코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야. 매우 정상적이지 않아. 떨어진 건 얼마나 떨어졌나 볼까. 아까보다 좀 회복을 좀한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죠 상황이.
뭐야 또 이거? 이게 뭐 사전 예약 이거 뭐 선물 이거는 뭐야? 에드벌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고 이제 봄이 되고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눈도 이렇게 뭐 눈다래끼는 아닌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간질간질하냐. 아,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미안해요. 자꾸 이제 졸려가지고 지금. 아. 개인 혼탕은 어떠냐고? 그게 뭔 소리야? 그 뭐 목욕물에 뭐 찬물에 들어갔다가 뭐 뜨신 물에 들어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개인 혼탕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리플도 좀 볼까? 자, 리플이 제가 이제 그어놓은 라인이 요거죠. 약간 내려왔다가 아, 면봉으로 한 번씩 눈에 기름 제거해달라고? 비트코인 내려가는 것보다 키쌤 병나서 방송 쉬면 패닉셀 나올 듯 하다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라인 거는 거 봐봐.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로 본다고. 왜? 있어 보면 알아요, 있어 보면. 뭐지? 갑자기 천정에는 불이 꺼졌다 켜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 내가 미쳤나?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조금 내렸다가 지금 올라갈 수 있거든.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다. 뭐 느낌 아니까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되죠 이거? 제가 조만간 리플 장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BTC 마켓으로도 보면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제 지켜보면 아시겠죠. 자, 이게 사토시 차트도 아주 좋다. 내렸다가 한번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보니까 이런 고민이 조금 생겼어. 뭐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유료방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잖아. 근데 그걸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듣는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이제 설거지하는 느낌 같은 걸 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제가 요즘 고민스러운 점이긴 해. 그렇다고 이제 너무 또 말을 안 해드리기도 그렇고 이게 수위 조절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를 좀 겪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뭘 이것저것 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 설거지가 무엇이냐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거지 이런 거야. 일단 저 비트코인 제가 이거 좀 보내드리고 제가 그 표현한 설거지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 그 여러분들이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특히 주식 있잖아 뭐 유료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수익이 나면 좋은데 죄다 물렸어. 그 내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 혹시 최근에 주식 유료방에서 이렇게 픽 준 거 가지고 물렸다 손? 꽤 많던데. 손 들어옵니다. 자, 드림이 구독 축하. 어휴. 물린 사람도 꽤 많던데요, 보니까. 아, 진짜 그 알고 푼 게 아니었는데, 알고 있는 거라, 손, 뭐 이렇게. 아, 알고 있는 거라서. 아이고, 맞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낸 비용을 대충 적어봐. 한 달 기준으로 얼마씩 냈어? 이게 좀 다양하던데 보니까.
근데 그거를 픽을 줬는데 마이너스 50%가 나니까 막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1년 300. 근데 그렇게 장기 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중간에 뭐 튈 수도 있는 거고. 첫 달에 100만 원. 아휴. 자, 그러면 지금 대답하신 분 중에서 그 유료방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사람만 손 들어봐. 지금 얘기했던 사람 중에. 아니면 수익이면 이렇게 적다. 수익이면 수익. 손실 났으면 손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 도움을 받은 건 좋다 이거야. 수익이 나면 되잖아 어쨌든. 아, 거의 100% 손실이구만. 에이. 이거 봐, 이거 봐. 올킬이잖아. 제가 그래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부터는 주식을 제가 하지 말라고 고점인 것 같다고. 뭐라고? 마이너스 8천만 원 손실이라고. 아.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아, 웃어서 좀 미안한데, 유료방인데, 투자 손실은 본인이 책임지라는 문구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게 또 되게 서운하셨겠구만. 자, 제가 요거를 좀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런 방들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쓰는 수법은 주로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하면은 계층이 한 3계층이 있는 거야. 자, 피라미드로 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가입을 했다고 치면은, 나는 알고 보니까 이 C등급에 가입을 한 거야. 이 C등급.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B등급, A등급. 그 같은 코인 그 하는 데에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요놈 새끼들이, 요게 이제 가격이 뭐 좀 저렴할 때, 어쨌든 이 A에 있는 이제 좀 비싼 애들한테 먼저 사라 그러고, 매수. 그 다음에 얘네한테 사라 그러고, 얘네한테 사라 그러면 어떻게 돼? 먼저 샀으면 이제 그대로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막 긁어서 사고 이러면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힘을, 분산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는 이제 10원일 때 사게 해주고, 얘는 이제 15원일 때 사라고 그러고, 얘는 20원일 때 사라고 그래서, 이 10원에 산 사람이 익절할 수 있게 해주는, 익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걸 일명 뭐라 그럽니까? 이게 설거지 시스템이지. 설거지 시스템. 사령관이 아까 저기 뭐야 그 영어 자막은 좀 이따 좀 구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있잖아, 문제는 뭐냐면 여기 C에 있는 사람이 내가 C에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몰라 자기가 C에 있는지를. 내가 A인 줄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면 계속 물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것도 뭐냐면 픽을 낼 때 이렇게 바닥에서 내가 올라가면 좋잖아. 이 고점에서 이렇게 내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뭐 이래가지고 보니까 밀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약간 다단계식인 거지. 근데 제가 아까 사령관이 고민된다 그랬잖아. 뭐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유료방에서 픽을 만약에 A, B 종목을 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만약에 그 무료방에다 이걸 푼다 그래도 아까 같은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야. 그 대신에 책의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지겠지. 아, 잠이 가시질 않네 갑자기. 아, 얼굴 비비고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꾸 잠이 오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 커피 한잔 마시고. 아,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냐 갑자기.
자, 그리고 이 설거지 중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면 삼천포로 좀 빠져야 되겠다. 잠이 안 오려면 이거. 자, 이제 9시니까 난리 났네. 이런 거 이제 못해. 좀 조용히 해야지. 그리고 9시 반에 끌 거예요. 자, 플러스 D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막 문자 같은 거 날라오죠.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왜? 보통 어떻게 날라오냐. 뭐 특급 정보 뭐 이래갖고 와. 그리고 저한테도 집요하게 보내는 놈이 하나 있거든. 저한테 보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 내가 번호를 차단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오는데, 아, 내 진짜 블루칩 정원식 팀장 내 반으로 죽일까? 야, 이 새끼는 진짜 집요하다, 집요하다. 어떻게? 자, 블루칩, 뭐, 정원식이래. 어? 원시가 좀 그만 좀 보내라. 지겹다, 이제. 야, 내가 유료방 운영자인데 왜 나한테 보내냐, 씨는. 어? 블루칩, 정원식이라고. 번호가 이렇게 뜨잖아. 그래서 그걸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해서 계속 오는 거야. 지겹게 와요, 아주 그냥. 또 저기도 있어, 또. 문준영 과장? 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내일 오전장은 기신전기 극동유아 확인해보세요. 야, 면상도 서로, 모르는 애들이 저걸 왜 줬겠어. 자, A하고 이런 사람 다 매수시키고 이제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거 매수해정 이거 아니야. 나는 그짓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유료방에 픽을 냈다고 쳐봐. 그러면 동시에 내지 않는 이상은 그 픽을 내는 게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느낌을 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게 있는데 유료방에 일단 픽을 냈으면은 무료방에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 뭐 설거지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는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 그거는.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브론즈에 있는 사람은 실버에 넘어가려는 꿈을 가진 분도 있고 실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골드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꿈을 좀 갖고 그렇게 좀 도전을 잘 해보세요. 아, 오늘은 좀 빨리 꺼야 되겠다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남한산성, 남한산성.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오늘 한 게 이제 히포 사연 소개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이거 봐요. 다단계 원리. 히포사연 다단계 원리 남한산성 이렇게 돼 있네. 자, 남한산성이 이제 뭐냐. 아, 이걸 일단 보내드리고. 보자. 아, 이따가 만약에 잠깐 눈을 붙이더라도 유튜브 영상까지는 올리고 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약간 김상중 그 뭐 이렇게 얼굴 표정 흉내낼 때 막 눈 찌그러지면서 약간 이렇게 오바되게 하잖아.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지금. 아. 자, 그럼 일단 좀 참 졸음을 좀 이겨내면서 남한산성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자, 남한산성 매매법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오늘 점점 주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이러다 또 약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렇긴 해. 잠깐만. 자, 남한산성 매매법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게 천 원 이렇게 하면 천만 원이니까 이걸 한다 그러면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700만 원은 이제 코인을 하고 이제 30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이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좀 하라 그러잖아. 아유, 다누리나 하여튼 뭐 씨, 습자지 같은 지식은 많아가지고 말이야. 야, 네가 남한산성을 아냐? 야, 너는 씨 부산에가 너 남한산성 가봤냐? 그래, 그거 한번 물어보자. 너 남한산성 가봤어?
어디식 어디 최씨입니까? 이렇게 영화로 봤다고? 아유 씨.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500만원 벌었어. 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만약에 500만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 빗썸이나 업비트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막 여러분들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 막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빗썸은 어느 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게 돈을 넣는 게. 자, NH농협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업비트는 어디랑 돼 있습니까? K뱅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송금을 하면은 금방 온단 말이야. 이걸 이제 병력이라고 생각하자고.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주장한 건 뭐냐면, 여기 은행에다 놓지 말고 한 단계를 더 빼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국민은행이 있어. KB 국민은행. 그러면, 자, 빗썸에서 NH농협으로 500만원을 옮긴 다음에 NH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500만원을 또 보내라고.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K뱅크로 보내고, 뭐 국민은행이 될 건 다른 은행으로 또 보내, 한 단계. 자, 그럼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보면 이제 급등하는 종목 같은 거를 자기가 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15% 20% 오른 종목이 보여. 근데 막 100% 갈 것 같아. 그런 거를 막 이제 뭐야, 사령관님 영어 자막 넣을 때 욕도 자막으로 넣어야 되나요? 그 뭐 내가 한글로 얘기한 건 뭐 fucking guys 뭐 이렇게 넣어야 되냐 그러면? 그것도 웃기지. 그럼 느낌이 안 살잖아 그러면. 뭐 you know 씨방세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그래갖고 여기 옮긴 요 국민은행을 이거를 갖다가 남한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후방에 배치했다, 이 병력을. 그래서 이게 남한산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남한산성 매매법이다 그러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병력이 올라오면 여기 NH농협 한번 옮겨야 돼. 빗썸으로 또 옮겨야 돼. 이게 귀찮잖아. 어? 그러니까, 아이씨, 안 해! 귀찮아갖고, 씨. 이런 느낌이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맨디 구독 축하. 인, 12나인의 구독 축하. 화내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갑자기 어떤 걸 이제 막 올라가지고 샀으면 물리는 건데 매수를 못하게 되는 이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들어오는 동안에 약간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정신 차리게 된다. 이거 오는데 이제 전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막 비밀번호도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걸 막 해야 되니까. 자, 남한산성 매매법 이해 간다. 푸처 햄 발. 발을 들어보겠습니다. 야, 남한산성 뭔지 알겠다. 아, 저렇게 하는 게 남한산성 매매법이구나. 그 대신에 이제 투입되는 시드가 그대로기 때문에 수익을 낼 때는 그만큼 못 먹지만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왜? 1000만원 벌었는데 500, 아니 저 1000만원 있었는데 500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500이 있잖아. 1000만원 중에 만약에 다 꼬라박아도 500은 남는 거고, 1000만원 중에 만약에 500만원을 꼬라박아도 합치면 1000만원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만약에 1500만원에서 까지면은 절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500만원에서 만약에 절반이 되면 750만원이 날아가요. 손실액이 더 커진다고. 먹는 폭도 커지지만. 자, 오늘은 제가 너무 졸려갖고 안 되겠다. 이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컴퓨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뭘 막아, 청분.
아. 자, 그러면 있잖아. 아, 선우제덕 제가 해봤대. 송금하고 나면 이미 떡락해 있어요. 뭐야, 전지현이. 저도 남한산성 가서 백숙이라도 먹고 싶어요. 거기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데도 있어. 자, 그러면 있잖아.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남한산성 매매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한 걸몇번 막았다. 막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 푸처 한 꼬리! 꼬리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꼬리. 야, 내가 전에 같으면 저거 풀매수 들어가서 바로 한10% 20% 물렸을 텐데, 저걸로 병력을 안 옮겼거나, 어? 아니면은, 저걸 옮기는 과정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안 샀다. 정신 차렸다. 많이 있네. 좋은 현상이 아주. 선호제덕. 살랑살랑 저는 두번 정도 막았습니다. 남한산성 가기 전에 이미 아프더라고요. 남한산성에 가서 로그인해갖고 보내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코인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다음에 저도 꼬리 흔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잠이 확 깨냐 이거. 잠이 갑자기 확 깨는데 좀 웃었더니.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남한산성이 좀 숙달이 되면 있잖아, 진짜 더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남한산성에다가 북한산성을 하나 추가하면 된다. 북한산성을. 완전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총으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 갖고 있는 게 이제 총알 배틀그라운드로 얘기하면 이게 대용량 탄창이야. 이게 이 700만 원이 대용량 탄창이야. 좀 이게 큰거 이렇게. 그럼 여기 현금은 이게 그냥 원래 숏 탄창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대용량 500발짜리 5000발짜리 탄창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성까지 있으면 탄창을 두 개를 더 갖고 있는 거야. 적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지금 이걸로 지금 이제 사격을 하고 있고, 얘도 이제 예비가 있고, 여차하면 여기서 두 개가 더 날라와. 그럼 얼마나 지금 좋아. 그래서 제가 가끔 막 풀매수해라 막 이럴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제 저런 걸 잽싸게 옮겨가지고 매수해서 좀 쓰고 다시 이제 남한산성으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어이씨. 여러분은 지금 48세 아재의 이제 기지개 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뭐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 만나면 좋은 친구, 기회 스트코 인방송, 이렇게 생각나네. 앉아. 이거 잠깐 졸린 거예요. 계속 졸린 증상이 아니고 약간 충곤증 같은 거야. 충곤증 같은 거. 충곤증 같은 건데. 아, 또 노래하시네. 그래, 노래 못한다, 나도 좀. 아니, 어저께도 배가 안 했어요. 제가 하면은 이렇게 조금. 야, 내가 에코하고 싶은데 얘기했잖아. 이 로지텍 프로그램이 개떡같아가지고 안 된다고, 이게. 봐봐, 안 먹어. 자, 장치를 연결해 놨는데, 자, 로지텍 근무자 있으면 좀 해결 좀 해봐라. 또 연결이 안된 걸로 나와. 매장에 뭐 방문하래. 내가 갈 시간이 어딨어. 그 다음에 이제 지허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결했어. 마이크는 분명히 있거든? 근데 몰라, 얘는 또 모른대. 이 로지텍 프로그램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윈도우 10하고 뭐가 안 맞는 게 있어. 아, 근데 배그 무빙 좋다고? 키쌤, 오늘은 졸린 걸로 사람 인증 중이세요.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 TV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다. 예쁜 분을 한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좀 약간 좀 촌스럽지 않냐? 위에다 뒤에다 영어로 뭐 남순 이렇게 써놨냐? 아, 난 저렇게는 안 한다. 쪽팔리게. 아, 저게 뭐야? 아이씨. 48살 먹은 아재가 봐도 조금 이상하고 쪽팔리다. 난 저렇게는 안 한다 해도. 아우, 촌스러워. 인증 그만하시고 얻는 주무세요. 잠이 깼어, 지금.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까? 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씨. 뭐. 어디 갔어, 이분? 아까 그분 이름이 뭐였지? 아이. 아, 어디 갔어? 아. 이름 아까 기억나는 분. 아까 여기 막 떠돌아 댕겼다고. 어디 가셨나? 아. 아까 그분 이름을 까먹었어.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아, 그래? 마이민이야? 검색을. 아, 잠이 확 깨네, 이렇게. 자. 아, 나 참. 아, 나, 아, 참. 이분이야? 어, 아까 사진하고 또 다른데 느낌이 많이. 아까 그 VOD. 어, 아까 내가 봤던 그거. 이건가? 아, 근데 다 괜찮네. 이렇게. 이거 틀면 안 되잖아. 이거 틀면 안 되고. 썸네일만 봐야 되잖아. 아까 그게 아까 내가 봤던 그 이쁘장한 썸네일이 안 보이네. 어. 요 느낌 비슷했는데. 아, 이렇게. 하여튼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저거 조각상 흉상 아닙니까? 어깨가 없노. 아, 어깨가 조금 좀 좁긴 하시네. 근데 어쨌든. 야, 이름 바꿔야 될 거. 해밍이 1등이야, 아직은. 어.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열 정리를 해드려야지. 아, 갑자기 잠이 확 깨면서 아주 좋네. 아, 자, 서열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1선발. 자, 선발진 1선발 해밍. 자, 2선발 갑자기 부상한 마이민. 2선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개투. 중간 개투 이제 릴카. 그 다음에 지금 마무리가 아직 없네. 중간 개투 한 명 더 이제 추가하고, 중간 개투 1, 2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어, 마무리로. 마무리로 이제 누구를 좀 이렇게, 어, 좀 보다가 이제 괜찮은 분 있으면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야구는 원래 5선발까지 있어, 5선발까지. 이게 뭐가 많아. 5선발까지 해서 5명 채우고, 자, 그 다음에 중간 개투로 한 3명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승리조가 있고 또 패전조가 있어. 그래서 원래 여기도 한 3명 더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요원으로 한 2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총 몇 명이냐. 자, 5, 3, 3, 11, 총 13명 나와요. 이렇게. 아직 멀었다고. 아직 그 스쿼드가 구성이 다 안 됐어. 아, 일단 야구가 투수진이 좋아야지. 일단 선발 투수진이. 그러니까 해밍이는 너무 이렇게 반편지 해밍이는 좀 이렇게. 삼천 궁녀는 무슨 궁녀 같은 소리라고 있냐. 자, 1선발 해밍 확실하게 아직은 이제 1선발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여기 이제 뭐 클레이튼 컷쇼 같은 존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내 이제 스타일은 약간 내가 이제 사람 얼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제 북방계 미인을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제 북방계 미인. 해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해밍은 노래를 불러주는데 마이미는 노래는 안 불러주나 봐. 노래를 불러주면 제 출격할 예정이에요, 한번. 만약에 노래가 가능하다 하시면은 제가 가서 이제 별풍전 조금 쏴드리고. 그때 나한테 이제 반편지 불러줬다니까. 그때 영상 찾아봐. 아우, 그때 그냥 이 밤 그러면서 아우 아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설레냐. 그날에 이렇게. 아우, 노래 잘하시던데. 이제 보니까 뮤지컬 학과 출신이라고. 아, 마이미는 노래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뭐 노래 신청 안 하면 뭐 조용히 한번 들어갔다 한번 오든지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순위가 밀렸어요. 이제 순위가 밀렸어요 하면서 이제 뜬 거를 살짝 보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좀. 근데 이게 파이야? 근데 얼굴이 파이야, 왜 갑자기? 자. BJ 랭킹. 아, 밀렸어. 아,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진짜. 아, 다 여자잖아. 제 위로 남자가 있냐, 지금? 자, 봐봐. 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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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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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여성, 여성. 다 여자야. 야, 그래도 내가 허공보다 위에 있다는 게 신기하다. 허공보다 위에 있다. 허공보다는 위에 있다. 이게, 지금 남자 중에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다. 그나마 10위권으로 좀 밀렸고. 밀렸어. 지금 밀렸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도 밀렸어. 여기 용느님 1등, 뭐, 주식단체님 2등, 리듬타타 3등 쭉쭉 하다가, 이분이 많이 올라갔네. 박자도 이분이 많이 올랐고. 코인 탐정은 누구시냐? 이렇게 있고. 바코드 선배님이 8등 하고 계시고. 저 이제 세 계단이 이제 지금 내려와가지고 또 이것도 12등. 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랭킹 산정 방식 안내. 이렇게 나와있네. 아, 여기 있네. 최고 유저. 30%. 지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받은 최고 유저 수의 평균. 그 다음에 애청자 30%. 업 20%. VOD 20%. 아, 우리가 이 VOD 20% 점수가 좀 약한 거 보다. 유튜브로 바로 보시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유튜브로 보세요. 이거 보시고. 아, 혹시나 나왔나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아, 없네. 없어. 개무룩하냐, 개무룩.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로만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걸 누르면 배그 방송이 되나 한번 봅시다. 네, 궁금하다, 진짜. 이게 누르면 바로 배그 방송이 되나? 아니, 내가 이걸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한번 궁금해서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플레이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터 속도도 약간 체감을 하시면서 보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원래 이거보다 좀 빨리 되는데. 잠깐 소리가 클 수도 있으니까 소리 조금 낮출까? 그리고 그 아르웨는 이거 안 해봤다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배그스트 방송을 시작한대. 저기 들어가면은, 이게 좀 웃긴데, 이게, 제가 옷을 이제 한 2만원 주고 질러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퀘스트를 하려고 했더니 퀘스트가 이미 있더라고. 야, 이게 저스틴이 초대하기 있냐, 이거. 그, 되는 사람은 들어와 봐라, 이거, 이거. 자, 이게 초대하고 들어가면, 이게 저스틴 선이야. DR 크랩스 얘가 저스틴 선이라고. 아, 키쌤 저도 옷산거 올렸어요. 너도 접속해봐, 그러면 빨리. 나일이 접속이 되냐? 옷 맞춰 입은 거 하나 좀 같이 보여주게. 갑자기 막 지직거려. 야, 저스틴 너도 말좀 해봐라. 너도 주중 입좀 털어봐, 너도. 왜안 나오지? 야, 입좀 털어봐, 너도. 입좀 털어봐. 안 터네, 자식이. 안 나오나 보네. 안 들려, 안 들려. 아주 조그맣게 들렸는데? 지직거린다, 지직거려. 나일이는 뭐 들어오려면 좀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니, 근데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되는 거야, 게임 방송이? 아, 그런가 보네.
아, 골드밤 반장님. 자, 이거 접속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기 뭐야. 야, 니네들이 다 맞춰서 너무 입으면 안 되지. 헷갈리잖아. 뭐 입어도 상관없고, 뭐, 지돈 내고 지르는 건데 내가 뭐 어떻게 할순 없고. 자, 나갑시다. 자, 이거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그 하이라이트 이거를 보는 거야. 이게 있더라고. 자, 오늘 제그 하이라이트를 좀 잘했던 모습을, 내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아. 3등 하기 쉽지 않아. 자, 팀을 나가서 다시 보기 한번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배그 방송. 코인을 빙자한 배그 방송.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이라이트 H 누르면 나오더라고. 자, 음악을 끄고 잠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자, 하이라이트 이거 보고서, 오늘, 잠깐만, 이게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화면 이렇게 보니까 또 약간 다르죠, 아까랑 느낌이. 자, 이게 마지막에 다섯 명 남았을 때야. 자, 이거 봐봐. 이 길리를 잡았어. 이때가 생존이 3명이잖아. 3명이고, 제가 헷갈리다는 게 뭐냐면, 저 자기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기장 안에 있어서 피가 빨린, 아, 저 오른쪽 지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구나. 아, 저걸 봐야 되겠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도가 파랑이잖아.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내가 그 자기장 바깥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색깔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거를, 잠깐만.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플레이하려면 어떻게 돼? 야, 다시 플레이하는 걸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냥 이따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다시 플레이하는 걸 모르겠으니까 나가. 이렇게 했다. 다시 보기 나가기. 바탕화면으로 나가기. 오케이, 오케이. 자, 요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갖고 얘기 나온 김에 있잖아. 이게 새벽에 시끄럽게 안 하는 조건으로 이따가 봐서 한번, 팀으로 한번 하든지. 근데 새벽에는 조용히 해야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헤드폰 끼는 게 싫어갖고 오디오로 하거든. 제가 앰프로 연결돼 있는데, 소리를 키우면 이렇게 주변에 발자국 저벅저벅 하는 게 되게 잘 들리더라고, 의외로. 근데 헤드셋 꽂고서 말을 하면은 그 헤드폰으로 내 말하는 게 들어와서 귀가 아파. 그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려면 이렇게 커넬형으로 꽂는 것 같아, 이어폰을. 좀 좋은 거를.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간만에 이제 구독자 몇명 됐나 좀 체크도 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방송이니까 한번 좀 체크 좀 해봅시다. 자, 음악은 좀 틀고. 이게 저작권 하나 걸렸을 텐데, 그렇지. 이거 봐봐. 엊그제 내가, 뭐, 튼 거, 없네? 엊그제 그거 유영원에 뭐 그거 틀어가지고, 아, 이건 전에 거고. 저작권 문제 없고. 자, 3,349명. 지금 현재 이제 그 3,349명이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제 순위 체크 해보는 겁니다. 같이. 이건 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허브 순위 한번 보러 갈까? 이렇게 느리지가 않은데요. 갑자기 느리지? 자, 여기 가면은. 여기 배너 아직도 띄워주네. 원래 3일만 해준다 그랬는데? 다른 배너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 배너를 띄워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 이제 그 뭐야, 여기 이제 포럼에 가면은 저희가 이제 왼쪽 상단에 가장 그 1등 자리에 지금 계속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일 밑에 있었지, 핫발이었지 원래는. 그리고 여기 허브왕 지금 레벨이 벌써 이제 14가 됐어요. 14가 됐고.
이제 허브왕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쭉 있는데, 자, 2월 달에 1등을 먹었죠. 일단 1등 먹었고, 3월 달에도 우리는 717포인트.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483점. 그래서 이제 뭐 무난하게 이제 유지하면은, 3월에도 1등 할 것 같고, 여기에 명예의 전당인가 뭐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때 쪽 찍어 왔는데, 명예의 전당에다가 이제 바로 넣어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거 쪽지가 뭐가 왔다. 이거는 제가, 잠깐만. 관련된 거면은 내가 열어보고. 뭐 왔네.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오케이. 자, 별건 아니고요. 자, 그때 제가 이거 1등 하면 쏜다 그랬잖아. 자, 2월 달에 그 1등을 해가지고 50만원 상금을 준대요. 근데 4월 1일 날 준대. 자, 그래서 그 4월 1일 날 이제 상금이 들어오면은 또 뭐 추첨을 해서 드리던 뭘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제가 그 받은 50만원 상금은 다 쏘겠습니다. 자, 50만원 그 2월 상금 그거 다 쏘겠습니다. 뭐 형태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기프티콘을 쏘든 뭐를 하든 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이게 방송 중에 하면 안 되는 건데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막 졸린 거야. 근데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잠이 깨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제 거의 100회 연속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보면 되지. 계산한 거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5일이죠. 자, 여기서 이제 빼면은 답이 딱 나오지. 이제 며칠이 나오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봐. 3월 15일에서 12월 6일까지의 방송 일수를 한번 맞춰보는 걸 해볼까요?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을. 자, 과연 며칠일까요? 자, 3월 15일에서 12월 6일 빼면은, 자, 과연 며칠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여기서 계산 딱 하고 엔터만 누르면 딱 나옵니다. 이 양반들 감 없네. 100일은 훌쩍 안 넘지. 자, 5, 4, 3, 2, 1, 파이어! 우와! 오, 99야, 99. 오. 야, 그러면 내일은 특집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내일 좀 준비해가지고, 내일 또 100일 방송, 기념 방송으로 말이야. 누가 맞췄어? 야, 맞춘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지나고 한 사람 말고. 누구누구 맞췄어? 초링님이, 맞췄네. 와, 대단한데? 뭐, 98도 잘했지. 97 뭐, 이렇게. 이게. 99. 근데 되게 신기하다. 내가 갑자기 이거를 계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99일이 나올지 나도 몰랐다. 내가 이거 뭐 미리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뭐 귀찮게 저걸 왜 계산하고 있어. 자, 고은이 연결, 저기 뭐야, 연결이 된다. 3개월 연속 구독 축하. 아, 그럼 내일은 이제 100분, 100분이 아니고 100회 특집. 자, 그러니까 횟수로는 100이 아닌데 날짜로 100일이죠. 자, 100일. 자, 100일이면은 돌잔치가 아니라 뭐야, 100일 잔치인가? 그 우리 애들 100일 되면 무슨 잔치 하죠? 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100일 잔치 하신 분 있냐, 애들? 애기들? 100일 잔치 때 뭐 하냐고, 보통. 그냥 저기 뭐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랬나? 아,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돌잔치하고는 좀 다르니까. 자, 내일은 그러면 100일 잔치 특별 방송. 자, 100일 잔치. 내일은 이제 100일 잔치를 하는 걸로.
뭘로 잔치할지 모르지만. 아, 시작한 날을 포함해야 되니까 오늘이 100일째인가? 아, 그렇네. 아, 그렇지. 여기다 1을 더해야 되는구나. 근데 100일째 방송이 지금 이렇게 졸고 있었던 거야? 100일 맞네, 오늘이. 아, 허무하게 끝내게 생겼네, 100일을. 배틀그라운드나 틀어놓고. 그래서 오늘 3등을 했나? 자,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인생이란. 으이구, 크크크. 하여튼 간에. 뭐, 아니, 100일을 근데 모르고 지나간 것보다 그래도 막판에 진짜 신기하게 100일인 걸 알고 끝냈잖아.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일이 지나간 줄 몰랐으면, 아이고, 어저께 100일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텐데. 그래도 100일인 거는 알고 끝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일인데, 등수는 밀렸지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또 뜻으로 알고. 자, 푼푼, 별풍 땡큐. 조이 별풍 땡큐. 자, 그러면 내일은 그러면 101 특집으로 우겨가지고, 101 특집 방송으로. 그리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만 나이야. 미국 나이로 치면 100일은 내일일 수도 있다고. 우기면 그만이지 뭘. 우기면 그만이고. 근데 사연 어디다 보내요? 아, 나한테 1대1로 카톡을 보내거나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되지 뭐. 내가 이제 이메일 주소나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그냥 카톡으로 보내도 돼. 그리고 단체방에다 저 1대1로 보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지. 프로듀서 101이야? 그래, 그럼 이름 갖다 붙여 씨 그냥. 키웨스트 101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대충 갖다 붙이면 되지 뭐. 이거 뭐 어렵냐 이게. 대충 갖다 붙이면 되지. 자, 내일 키웨스트 101 특집 방송.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보내야 되는데, 사연을 보내달라고. 근데 다 누리라, 너는 다 말아먹어서 안 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를 좀 해야지. 말아먹은 거는 좀 할 얘기가 없잖아. 해밍이 뭐 나야 나래는데, 아, 해밍이도 좀 많이 불렸나 본데.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거 아니야. 코인 성공당 100일 동안에 뭐 이렇게. 지금 1회가 이제 이자벨 라잔이 나왔고, 2회가 윗집.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별풍은 내리겠습니다. 야, 또 노래하시네.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기로 했다. 조만간에. 조만간에. 근데 이제 이사라는 게 빨리는 안 되지. 집을 구해야 되니까 또. 이게 집 구하는 게 내가 구하러 다닐 시간이 없어. 아, 그 내가 에코를 깔려고 하는데 딜레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현상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려면 저 집, 지허브 프로그램하고 블루라는 프로그램이 돌면 할 수 있어요. 그쵸, 이제 근처에서 옮겨야 되는 거지. 근처에서. 자, 그럼 오늘 좀 들으시느라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짜증도 날 수 있고 좀 그러셨을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이사 가시면 집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이사를 가면 내 얼굴은 못 보여주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사를 가면 배경 같은 걸 좀 꾸며가지고 배경 정도는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내 얼굴은 못 보여드리더라도. 그 이사하는 날은 조금 하루 정도는 방송을 못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아직 집을 알아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시간은 한 두세 달 걸릴 거예요. 한 두세 달 걸리겠지. 왜냐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인테리어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설득하는데 되게 힘들었어, 사실은. 지금 힘들었습니다. 좀 약간 이제 트러블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방음을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는 집이 좀 연수가 좀 됐거든. 학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신축 건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알아보지도 않았어. 이제 알아봐야 돼. 근데 이제 집은 남자들이 알아보는 거 아니야. 여자들이 알아봐야 돼요, 집은. 이사 가시면 멍멍이도 키우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도 이제 멍멍이, 댕댕이 좋아하는데, 여군 장교가 알면 이제 큰일 나요. 어딘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아, 그러니까 뭐냐면, 방이 가급적 이제 네 개 있는 집으로 가서 방 하나를 아예 꾸며버리든지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신나게 놀게 그냥 방음해 놓고 그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AV룸 같이 막 꾸며가지고 막 거기서 영화도 크게 소리 틀어놓고 보고 이런 약간 그런 공간. 좀 키덜트 같은 그 IT나 테크를 좋아하는 그 아재만의 전용 공간 같은 걸 제가 만들고 싶다 이거지. 트리마제로 가라고. 근데 그게 집이 좋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방이 하나 더 나와야 좀 그런 거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미 너희들 때문에 지금 방에 갇혔어. 내가 한 번 앉으면 한 대여섯 시간 일을 해야 돼. 오늘도 봐.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거 못 봤어. 자, 오늘 뭐 그 유료이신 분들 있잖아. 솔직히 제가 새벽에 그렇게 해서 자료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솔직히 조금 약간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막 이런 좀 그런 게 있었다. 손 들어봐.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말이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자료 준비해가지고 자료 올려주고 아침에 또 이렇게 또 방송도 하고 30분 할 거 1시간 반 하고 그런 거는 진짜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은하계에도 없어.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료로 했는데 손실이 나거나 뭐 수익이 안 났다. 그럼 난 다 돌려줄 거야. 단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얘기고 단독 작전하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난 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아프리카 TV 순위가 이제 12등 내려오니까 솔직히 좀 하기 싫었어요. 오늘 진짜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 좀 애들 같은 생각이잖아. 나도 어른인데.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좀 기운이 빠지고, 할 맛이 안 난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거는 조금, 그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했어요. 그런 것 좀 알아주시고, 자,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덕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엔 졸지 않고 내일은 100일의 특집으로 만나겠습니다. 모발 바이바이. 잘 자요.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